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안녕하세요. 희성수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벌써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난번 구독자 신청을 하면 100% 당첨이 가능한 달력 선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분에게 오늘 직접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먼 곳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우편으로 보내드렸고요. 저번에 출연한 예림이와 순호영래는 만나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럼 달력 발발, 달 이제 출발해볼까요? 고고! 네! 이쪽은 우리 구독자가 많이 사시는 집인데요. 그 중에서 네, 3명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넣겠습니다. 네, 첫 집은 이제 보내드렸고요. 카톡으로 그 배송했다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그러면 다음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도 구독자가 많이 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한 가정에서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우편함에 넣으러 가겠습니다. 되게 작네요, 우편함. 네, 우편함에 넣어드렸습니다. 카톡. 그리고 카톡. 카톡으로 카톡. 배송했다는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집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이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달력을 우편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었습니다. 네, 우편함에 달력을 넣었고요. 배송 문자는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 그러면 다음 집으로. 네, 다섯 번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 네, 이 달력을 이 우편함에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장소로. 네, 여섯 번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배송 문자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카톡. 그럼 다음 집으로. 네, 일곱 번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달력을 우측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송 문자는 카톡으로 보내도록 카톡.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집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 집에 도착하였고요. 네, 우편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정리는 스튜디오에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 탁상용 무지 달력 배송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제가 무지 달력을 보내드렸으니 무지하게 예쁜 그림을 보내주시고요. 2021년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무지달력으로 좋은 계획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희성수의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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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